자, 우리는 알든 모르든 너무나 판단하면서 삽니다. 사건만 벌어지면 판단하고, 일만 벌어지면 판단하고, 문제만 생기면 판단하고, 사람만 쳐다보면 비판하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그래 사는지 몰라. 모르면 하는 게 더 많겠죠. 용인에 보니까 엽기적 살인한 10대 아이가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줄 놔서 살해하고 시신을 처참하게 훼손했다. 현장 검증하는데 사람들이 구경하는 모여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냐. 이해가 안 된다. 저런 인간은 마땅히 사형을 집행해서 일벌 벗겨야 된다. 짐승 맡은 못한 놈을 얼굴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사형을 시켜라. 얼굴을 공개해라. 네가 사람이냐. 전부 다 그때 나온 말들이. 여러분 요즘 보니까 뭐 누리당하고 뭐 민주당하고 뭐 서로 난리신. 대변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대통령 보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귀태다. 귀신기자 쓰고 태야 되죠. 이래야지 그 말 때문에 뭐 대변인 쫓겨나고 민주당은 사과하고 국회는 정기되고 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건 속에서 매번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작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선언을 하고 계죠. 그렇죠?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판단도 하지 말고 잘못된 거 지적도 안 하고 그걸 분별도 안 하고 평가도 안 하는 사람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또 지 잘못해놓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막 마치 그러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쓴 게 아니라니까요. 남을 정죄하고 결국 심판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지. 우리가 판단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자면 가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쳐줘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마란 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결국 심판하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 쓸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먼저 둔 배경이 있다고. 바리새인들을 의중에 두고 하신 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나와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외식이란 말은 뭐 아닙니까? 겉으로 꾸미는 거죠. 안에는 아닌데 겉으로 아름답게 꾸미. 안에는 시커먼 것 같고 밖으로 하얗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해치란 무덤. 안에는 오만하게 들어서 겉으로 그래, 선한 척. 이런 자들에게 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우리도 알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일. 자기 의를 나타내고 우월감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자기는 뭐 옳다는 생각하는.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태도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성향. 뭐 하는 게 혹평을 하고 악평하고 비평을 위한 비평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다. 많은 실제를 들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실제적인 비판의 실제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 선언을 하신 선언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자, 이유 몇 가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뭔 말입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걸라?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반대 말하면 네가 비판하면 너도 반드시 그 비판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면 반드시 비판받게 돼. 철저하다 성경. 그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숨은 건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않거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판하게. 그래서 성경에는 세 종류의 비판이며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예의 없이 반드시 신분 따라 심판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0일 40일 보면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분명히 구별할 것이다. 그렇죠? 따로 떼어놓는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 그럼 뭐랍니까?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양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 염소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영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 심판을 하신다. 이 비판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야 될 비판이 심판이. 우리는 이걸 주로 징계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아니면 징계를 안 받습니다. 그렇죠? 멸망받지 징계를 안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요. 여기에 여러분 징계가 채찍질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 채찍질 아파요. 때린다고. 하나님 징계를 가면 병도 걸릴 수 있고요. 너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그렇죠. 고린도 5장 보면 하나님이 너무 음란에 빠져서 안 나오니까 영혼, 육체를 사단에 던져가지고 멸망시켜버려요. 육체는 영혼은 구원해야겠다. 불신자 보고 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행해야 될 비판이 있다. 징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징계예요.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자녀니까 남의 자녀 말 안 들어 그거 나도 풀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남의 자녀 잘못 건드리면 난리 나요. 그 요즘 막 애가 이상해서 막 쳐 지나가 버려요. 왜? 괜히 건드렸다가 오고도. 그렇죠? 학교 선생님도 애 못 말을 한다. 말하면 경찰 고발을 경찰도 와. 그래 아예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제 자식 안 그래. 내 자식이니까 징계를 말해.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고치면 하나님 분명히 징계를. 요 비판이 있다. 세 번째 뭡니까? 보상의 상급의 심판이죠. 죽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이 있다. 그게 우리가 주로 상급, 상급. 반드시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봤으니까 뭐 어떤 상급인지 몰라도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 행한 대로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성교하고 그게 아무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요 심판이 있다. 요 비판이 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지금도 심판 비판하고 계세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하거든? 다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이유, 2절입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비판하는 둘째 이유입니다. 남을 비판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비판을 결국 남는 결과다. 그렇죠? 내가 남을 비판하는데 그 말은 뭐야? 내가 비판할 거를 남기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된다. 또 우리 자신의 비판의 그 표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한 거 가지고 그대로 고포 비판. 내가 비판 거를 만들고 또 비판의 기준도 내가 만든다 이거예요. 남 비판을.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표준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고 우리 집은 그렇게 생각하게 로마서 2장 1절 2절 3절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범할 줄 알고 말이 선생되지 말라. 여러분 기준입니다. 내가 선생된 위치에서 해버리면 그 선생된 위치 그 기준이 돼가지고 그런 비판을 받아.
우리가요 지도자들이 무서운 거야. 응? 목사들이 율법으로 많이 때려다가 비참하게 망했거든. 왜? 자기가 한 거 더 큰 그 위치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자, 3절 5절입니다. 세 번째,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냐. 외시가 이제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이 말할 세 번째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남을 비판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요. 우리는 올바른 판단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비판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나중에 결론 나겠습니다만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저 사람은 진짜 저런 걸 응답 안 저건 분명히 저런 은혜 볼 거니까 저걸 위해서 저 사람 받을 고통 너무 크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줘서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왜 돼요? 같이 입도 맞아주고 같이 구덩이 빠진다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맹인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그보다 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맹인 안과 의사가 다른 사람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맹인 안과 의사가 무슨 눈에 저 사람 좀 티를 빼냅니까? 그 꼴이라 이거냐. 우리가 비판한 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말이고요. 왜 하지 말라 하지 이유라. 주님은 결국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보고 위선자라고 정죄하고 그렇죠? 비판하는 자는 위선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 율법을 듣지 마시고 잘 들었어요. 워낙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 싶으면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봐서 그게 뭡니까?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다음에야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뺄 만큼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먼저 여러분의 영과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 우리 눈 속에, 우리 속에 있는 판단과 혹평, 이 비판의 정신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보다, 그렇죠? 그와 비교할 때 들보가 같아.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 남의 범죄를 성경 티끌이라 말하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 보고 네 속에 들보가 들어간다고 말해요.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남 잘못한 그 잘못보다 비판하는 사람 죄가 더 크다 이거예요. 그렇죠? 비교한다면 저 사람 죄는 티끌이고 네가 비판한 거는 들보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해요. 그럼 누가 그 죄입니까? 그 주제에 뭘 비판하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이 얼만큼 무서운 결과가 나는지 여러분 살아보시면요 율법적인 사람 반드시 마지막에 망합니다. 암 걸리거나 마지막 때 보면 불치병 이상이 된 사람 특징이 뭐냐 한번 비판한 말만 이 무서운 거예요. 자, 진짜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면서 그를 욕하죠. 보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자신이 율법적이 다 박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직업도 조심해야 돼요. 기자들 있잖아요. 신문기자들 왜 약점 파내고
그거야 신문기사가 돼. 에? 그렇잖아. 아, 다 뽑아. 뭐 잘못된 거 한다고. 응? 남 실상으로 딱 기사해서 이래야 최고 기자. 그 직업 가지고 20년, 30년 살아보라고. 완전 영점이 가뿐해. 응?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오직 사랑 안에서만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메시지입니다. 사람 보는 눈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눈이 있어요. 복음적인 시각이 있고 율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적인 시각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어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 행복해요. 자,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창세기 3장이. 모든 인간은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창세기 3장이 그대로 전달된 전가대가 되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 태어날 때 영적으로 사단에 속해요. 그렇죠? 이미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죄인이 태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단절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시작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했냐. 이런 인간은 반드시 너의 아비 마귀. 그랬어요. 그렇죠? 사단을 쫓아가야 돼요. 마귀를 숭배할 수밖에. 그리고 의인을 넘는 하나도 없다. 자범죄는 따라 지울 수밖에 없어. 살아가는 잠재세가 전부 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의 허물과 제가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 성경 뭐라 했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인데 죽을 때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요게 모든 인간과 세상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이 이 눈으로 세상 보세요. 안 그래요? 저는 어느 날 이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요, 아까 뭐 엽기, 여러분 그 사람을 조금만 정신 분석하게 봐. 범죄 심리학자 분석 읽어보세요. 다음 날 가면 분명 신문 나옵니다. 얘가 자랄 때 어떻게 자랐나요? 그렇죠. 배경 딱 나와요. 어제 내가 우리 뭐, 우리 이거 뭐 좀, 뭐, 이거 뭐 자살하고 싶다 이러면 집에 잠깐 만났는데, 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 입장 어떻게 하냐.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과 똑같은 입장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난 당신의 입장 다르다. 나는 하나의 복음 하는 사람이다. 내가 복음 입장부터 나 그래 안 한다 이랬어. 내가 복음 보는 당신과 똑같이 그래. 나는 복음하게 그래 안 한다. 나 그게 얼마나 망할 짓인다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인간에게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다고요. 왜 줬습니까? 이를 깨닫게 하게. 그렇죠. 이 비참한 인간을 깨닫게 하게. 율법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줘가지고 인간이 죄인을 깨닫게 하겠어.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든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 심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래. 로마서 3장 19절에 그러다. 그리고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분명히 율법 아래 있으면 1점이든 다 지켜야 된다. 뭐 지금은 전부 저주받게 된다. 요걸 깨닫게 하시오. 갈라디아서 3장 2, 4절에 율법은 결국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가도록 하는 아니고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야 돼. 비판하지 말라. 그게 오늘 율법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안 한다고 돌아가면 앞에 비판 안 합니까? 체질이 있는데 안 할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복음적 시각. 그럼 율법의 시각 뭡니까? 율법의 시각은 그야말로 바리새인 같은 율법적인 시각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게 인간입니다. 기준이 인간이요. 그렇죠? 인간으로 시작하고 인간을 기준하고 인간을 판단하고 인간을 책임.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행위, 태도, 모습, 삶을 보여. 그러니까 왜 됩니까? 여기에 딱 보면 전부 요래가면 위선으로, 기만으로, 교만으로, 과시로, 지뢰로, 체면으로, 자랑을 교만으로. 그렇죠. 이래가 버리면 어디든지 아십니까? 결국 가면 낙심밖에 없어.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자하거나 자살해 버려. 양심적인. 율법적인 시각. 사람 간단해요. 그렇죠. 이 사람 만나 자꾸만 대해보면 이분이 어떤, 그건 뭐예요? 메시지도 맞는 거 줘야지. 뭐 그냥 가서 읽어, 그 말이 말서부터 하나님과 들리가지만 안 맞는 거는 메시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입장과 시간표와 이 상황에서 안 맞는 거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메시지 아닙니다. 그거 하나가 안 되게. 이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줄 수 있어요. 그게 메시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전혀 모르고 아무 따로 돼. 여러분이 진짜서 이상 말을 함부로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에 보면 악한 자는 막 입 막 나온다. 선인은 그 의인은 그래 안 한다. 의인은 생각해 보고 말한다. 그렇지 않아요? 왜 율법제시가 바로 영적 무시 때문에. 그렇죠. 영적 무시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이란 자체가 그런 존재 아닌데,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문제 가운데 있어요. 사단의 존재예요. 영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데 대체 무시하니까 그럴 수밖에 그러면, 사람의 결점, 허물, 단점, 범죄, 불안이란 영적 문제를 보는 눈과 해결 방법. 똑같습니다. 복음적 시각, 율법의 시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복음적 방법, 율법적 방법. 여러분이 만약에 앞에 복음적 시각 봤다면 문제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문제나 어떤 사건 봤을 때 어디 보겠습니까? 어떤 방법 합니까? 복음적 방법은 이해부터 돼요. 그렇죠? 아, 그럴 수밖에 없다. 내라도 저리 될 거 있어. 이해 돼요. 그렇잖아요. 이해를 하고 일단 용서도 할 수 있어. 그렇죠? 왜? 입장 보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용서, 수용도 할 수 있어. 기다려 줄 수 있어. 나는, 그럼 뭐요? 내가 본 것 같고 있다면 난 초월하고. 이렇게 방법. 율법적 방법은 그래 안 해요. 왜인지 아십니까? 딱 남자 비판부터 비난하고, 그렇죠? 정죄시켜버려. 이러면 사람 죽여버려. 이러면 멸망으로. 무시무시하든.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불신자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예수 믿는 자 보고 한 말이랑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전제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사랑이. 자,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확증하셨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 이 십자가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사건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십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사건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나타난 거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를 보내? 어제 제가 그분이 보니까요,
자기 잘못 없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나중에 들어온다. 그렇죠? 고발해보고 막 해보면요. 시원하겠죠? 아닙니다. 상대방은 가만히 있습니까? 악을 품고. 네? 어떤 사람은 그 악을 품고 보복한다고 살인까지. 그러면 그런 사이에 아이들은 어떻게 돼? 다 이상이 돼버려.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뭐요? 자살하고 싶대. 네? 왕자 왕따 당해버려. 학교 선생도 자기 편하게 다 상편이 아니라. 애가 지금 뭐 학교 맞아 그런 모인데 그 때문에 혼자 외로운 거야. 못 견뎌. 애하고 지금 자살하고 싶다고 지금 자살하려고 하다 지금. 자살해보면 끝이냐? 자살하면 더 확실한 데 간다. 그렇죠? 나무 가지고 왜 되냐? 더 크거든. 내가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이 입에서 자유시킨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이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누리면 당신이 얼만큼 능력이 있었느냐. 용서하셨어. 그렇죠? 용서해줬어. 내가 진짜 용서할 때 자유함을 얻어요. 이 사건의 자유함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볼테기 하나 때리면요. 시원합니까? 그때 기분 풀겠죠? 집에 가봐요. 에이? 원래 뻗어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놈은 다리 구부리지 않다. 그렇죠? 인간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야. 육이 아니라니까요. 영존재일 때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거지 인간이 뭔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절대 안 되는데 인간은 해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얼마 큰 죄인인지 아느냐?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야. 그렇죠? 당신 다 팔아먹고 자식 다 팔아먹고 다 팔아 절대 못 가. 그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죠? 못 박아놓고 그 공로를 보고 용서해줬다. 당신이 절대 못하니까 1만 달러 빚인데 오라 해놓고 네가 빚을 못 갚으니 오늘부터 빚 없다 각서도였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 모든 매매 자유가 없는 거죠. 막 끝났다. 더 이상 빚이 묶일 필요 없어. 그때부터 죽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오만 대 다 했는데 끝이라. 하나님이 이 사람의 당신이죠. 당신이 이 사람을 진짜 아는 날 누리는 날 그렇죠? 티끌 같은 잘못을 용서해줘. 그렇죠? 그제는 절대 안 돼. 이래를 갈고 다르든. 얼마 이래를 가시면 자살하고 싶을까? 그리고 원통부터 합니까? 그렇게 인생 사회가 되는 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알고 하고 누릴수록 그렇죠? 용서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가지고 죄의 사선 사망이니까 그렇죠? 이 법을 공의를 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자신이 십자가 못 박아서 죽어서 우리를 여기 죄의 송양이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것도 조건점은 못 받으니까 무조건으로 구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이 조건, 이 구원 주는데 돈을 10억 내라. 10억 어디서 벌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니까 그냥 물려를 주고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구원받았나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받았잖아요. 은혜를. 그 은혜를 그냥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 말이요. 그렇죠?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절대 못 받아요. 선물로 받는 거지. 조건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렇게 아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요.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이 안 되니까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마귀 잡혀가지고 마귀 종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조건 좀 나오겠습니까? 조건을 좀 못 나와요. 조건을. 이 무조건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받은 자. 그렇죠. 1만 달러는 빚인데 무조건 탕감해요. 우리를 의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 그 사랑.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만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만 복음 보는 사람 안 돼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내가 내인데 죄진 사람을 일곱 번 용서해 되겠지 할 때 예수님 말씀 이 사랑을 일곱 번 용서해 줘라. 그 말은 이 사랑을 네가 받았으니 그렇죠. 네가 용서하지 못한 게 뭐냐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베드로서 3장 8절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복을 빌자로 불렀다. 그렇죠? 우리는 복을 빌어야지. 저주할 자 아무도 없어요. 다 복을 빌어. 왜? 너를 복을 빌자로 불렀다. 이걸 왜 불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뭐요?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았으니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합니까? 그 율법 한 말이 아니랄까요? 그 불신자복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 큰 사랑을 받은 불구하고도 그렇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심판을 비판을 내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못 믿으면 그런 꼴 돼요. 남의 말 하라. 오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남의 약점, 단점, 흠을 못 보고 그걸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게 친하거든?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 나 영적 문제. 내가 바리새인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서운 겁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 마귀 이랬거든. 그렇죠. 마귀의 자식. 마귀 영을 받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이쪽으로 친해요. 99번 잘해준 거는 다 그냥 한 번 잘못한 거 그거 맨 비난. 이게 인간입니다. 비난할 때 99개 잘한 거 생각해보세요. 그랬습니까? 그게 희한하죠? 그걸 딱 까먹어버려요. 비난 나보다 고마워. 이렇게 뭐가 인간이에요? 여기 영점이 심각하다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거 비판 잘하면요 영점이 심각이 돼요. 나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가요 결론적입니다.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완전 복음. 복음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하나의 능력, 하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못할 게 없어요. 이 하나의 큰 사랑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만큼 완전 복음화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복음화 되느냐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적응하고 누리냐 얼만큼 내 복음 방법하느냐 복음 목적이에요. 복음을 뿌리내리시 바랍니다. 계속 뿌리내리면 복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죠?
복음의 열매는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들 쫙 온유 절제 성령의 충만 나오고 열매가 나와. 이 열매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들어야 된다. 계속 복음서 들으세요. 메시지 좀 집중해 들으세요. 그렇죠? 복음 메시지를 좀 깊이 들으세요. 여러분이 훈련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계속 발견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서 들어야 돼. 우리가 복음화된 만큼 할 수 있다. 복음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얼만큼 말씀하셨냐. 원수도 사랑하라. 그냥 원수 사랑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복음을 누리면 그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렇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십자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을 누리면, 진 누리면 원수 사랑할 때 말이에요. 복음 능력이 그런 거니까. 이렇게 복음에서 들어가라.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뭐, 비판 많이 하면 괜찮아요. 내가 좀 체질이 그렇다. 좀 영적인 것 같다. 내가 싸워야 되겠다. 내가 복음에서 깊이 되겠다. 그렇죠? 복음에서 나타. 그 비판의 결과는 무서운 거니까, 여러분, 복음에서 들어가라. 그래서 사람을 살리지 바랍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영적 문제, 자기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상대방이 말하는 문제지만 본인은 욕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잘못 얘기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방금 비판한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판하고 멸망, 심판 모라는 말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따져줘야 돼요. 그렇죠? 가려주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때 복음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살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주죠 하라고. 그러면 문제 안 된다. 본인은 또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만 자꾸 해결하고요. 또 안을 이을 수도 있어요. 모든 답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 하나님의 사랑만,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셔서 모든 걸 끝내버렸대. 그래서 다 되도록 했어. 그래서 안에서 모두 다 되게 했어. 하나님, 얼만큼 우리가 복음을 누리느냐. 복음을 깊이 들어갔냐. 복음화 되느냐가 답이. 우리가 복음서 듣기 나서 복음으로 충만해서 어떤 사람 살려주게 하옵시고. 어떤 흠을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해서 살려주는 진정한 살린자 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많은 부분에 이런 비판이 있다면 복음으로 들어가서 치유받고 우리가 살리는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 사람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